Times. 네, 이번 시리즈가 참 익스트림합니다. 네,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따뜻한 사운드 대안젤레코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즈 네. 누가 짰어? 어? 시리즈 누가 짰어? 시리즈요? 네, 샤벨. 아, 사장님은 오늘 진짜 약간 와시본 왜 그러는 거야? 단젤리코 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로 기호가 정말 지금 결이 없죠 지금 결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결이 없을 만해요. 저희가 네. 뭐 워낙에 요새 뭐 진짜 많은 기어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그 결을 맞추기 어려울 만큼 이제 네, 기어들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별로 없는 걸까요? 많은 게 아닐까요? 많은 걸까요? 많은 거겠다. 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오늘 그런 것들만 모아서 처리하는 날. 자, 디안젤리코 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따뜻한 기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게 SS가 바로 그거죠. 싱글 커더웨이의 세미 할로. 네. 그래서 정말로 봄에 어울리는 따뜻한 사운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디안젤리코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한 이 정도를 하면서도 SS는 많지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SS 자체는 얼마 전에 했었던 1월에 한번 했었어요. 프리미어 그레이트풀 데드 SS 네. 했었는데 이게 아메리칸 뷰티 50주년 기념 한정판 그때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원로 조연 연기자 네. 저는 그레이트풀 디안젤리코 이렇게 드렸었었는데 이때 했었던 게 SS 세미할로 싱글 커드웨이였고요. 픽업 세트가 그때랑 이제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프리미어의 뭐 브라이튼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이게 그레이트풀 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주년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175만 원으로 가격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냥 기본 SS는 125잖아요. 125. 프리미어의 브라이튼도 125입니다. 이게 은총 씨랑 같이 했었는데 평균점 71점. 이게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계 일본인이 운영하는 라멘집. 미국계 일본인이 운영하는 라멘집의 인기 메뉴 캘리포니아 롤 막 이런 거. 그 감성이 좀 섞여 있는. 네. 네. 그리고 또 아틀란틱이라는 모델도 예, 저희가 있고, 많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디럭스 계열로 넘어가면은 이제 200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많은 디안젤리코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이 하지 않았던 모델 SS 오늘 오랜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할로우 싱글 컷어웨이. 자, 뭐 근데 이 두 분은 그 세미 할로우를 좀 이렇게 진득하니 좀 놓고 치신 경험이 좀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어떤 네. 모델 쓰셨나요? 저 335죠. 335. 네. 은총 씨도 335인가요? 335랑 버즈비에서 구매했었던 갑자기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싱글 커더웨어. 아, 싱글 커더웨어 세미 할로우. 근데 이제 그게 아, 저 왜 남발인지 기억 안 나는데 남발인. 네, 네네. 깁슨 은색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은색 싱글 커더웨어는 되게 오래 썼었어요. 그것도. 쓰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335랑 그 모델 그렇습니다. 자, 세미 할로우를 이렇게 어쨌든 유저로서 이렇게 쓰시면서 세미 할로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도 세미 할로우를 할 거기 때문에 세미 할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 어떤 장르를 하실 때 보통 세미 할로우를 많이 들고 하셨었나요? 저 저걸로 그때는 옛날인데 블루스는 잘 안 했고요. 335로는 그냥 락. 락. 네. 의외로 그렇죠. 의외로. 네. 좀 락킹해요. 맞아요. 그 소리가 거칠어 갖고 생각보다 그죠. 개인 톤도 잘 먹고요. 예. 3인조로 할 때 카바링이 확실해요. 그렇죠. 감성이 많이 워낙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지미 페이지 막 335 들고 막 완전 하드락하고 했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335가 지금 뭔가 그 왠지 국내에서는 뭔가 자꾸 재즈 기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재즈 기타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전 장르 커버할 수 있고 네, 영국에서는 락 기타로도 많이 쓰죠. 솔직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세미 할로우 하면은 재즈 기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저희가 뭐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한 줄평 드렸던 것도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이렇게 드렸던 게 335 갖고 준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 저기 뭐야 푸파이터스. 네. 시그네처도 락 시그네처도 335잖아요. 맞습니다. 은총 씨도 그럼 그거 갖고 계셨던 거 락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었나요? 전장에 쓰셨겠죠. 저는 저기 쉽게 설명하면 약간 애시드 재즈, 애시드 그 리드미컬한 그러니까 자미로카이, 자미로카이 사운드에서도 뭐 그런 요로도 많이 썼었고 그리고 뭐 R&B 기타. 그렇군요. 저는 요 두 개로 많이 썼. 저는 저걸로 락을 하진 않았어요. 왜? 난 레스폴 있거든.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팝 기타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좀 약간 독특한 그런 분위기의 장르에 많이 사용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의 SS는 과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걸 하면 잘 어울릴까? 뭐 이런 것들을 이따 은총 씨가 연주 끝나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 SS와 다음 시간에 335 커스텀샵까지 오늘 또 세미할로 특집으로 두 대 여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리즈 익스트림하네요. 자, 125만 원 네, 프리미어 SS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05c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3.72kg인데 이게 두께가 앞뒤에 아치 백탑이 다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앞뒤로 다 1cm씩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43mm에 조감은 63이 나옵니다. 꽤 넓게 튀어나와 있죠. 12프리트 뜰레는 76이고요. 탑은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축구판 역시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일반적인 세미 할로우 목재 구성입니다. 센터 블락 들어가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 들어가 있네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글로스 피니쉬. 헤드 머신은 그로보 109 슈퍼 로토매틱이고요. 그리고 디안젤리코 특유의 헤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트는 PPS 너트에 43mm 너비, 지판은 오방콜에, 지판 공열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34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4개 세이머 덩컨 디자인인데 HB102N 험버커, 그리고 브릿지에는 HB101B 험버커, 둘 다 크롬 커버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입니다. 지금 리어 픽업에 있어도 굉장히 뭐 톤이 네. 뭐 많이 쏘고는 그러지 않죠, 그죠? 부드럽다. 네. 근데 졸리다 졸려. 너무 따뜻해. 어우 졸려라. 목마르고 네. 졸렵고 아주 시리즈 누가 잘 짰네요. 오늘 봄 같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 졸렵네요, 진짜. 아우, 어우, 졸렵다. 연주를 그렇게 이렇게 어우, 좋다. 졸렵다, 진짜. 뭐 팬 돌아볼까요? 어, 꿈결 같다, 이렇게 사운드가. 편안하네요, 진짜. 사운드가 강렬한데도 약간 아니요 하네요 뜨뜻하네 이래가지고 연태님의 마샬 게인 사운드 마샬 게인은 게인을 한 8 조금 안 넣겠지 7 정도만 넣고 사운드 진짜 좀 편안하네요. 아 좋다. 자 이게 신나는데 신나게 졸려. 네, 아, 이게 좋다. 네, 저희가 뭐 농담처럼 졸리다 졸리다 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만큼 사운드가 되게 따뜻하죠. 편안하다는 얘기죠. 편안하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평화로운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문종 씨의 마지막 시연과 선생님의 시연에서 확인해 봤듯이 하이게인 진짜로 잘 나오기 잘 때문에 잘. 락 기타 하드락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그래. 가능하고요. 저희가 직전에 했던 기타가 오히려 락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안 나오는 사막과도 같은 네, 기타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면 진짜 개인량 정말 넉넉하게 준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 만큼 네. 사운드가 풍성하게 잘 나왔네요. 자 그럼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구경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몬스 그렇죠? 네. 에이스 침대. 네. 과학이죠, 과학. 과학이죠. 네. 소리 없이 강하다. 크레도스. 아, 크레도스. 아, 이제 진짜 언제 들어가 크레도스. 아. 네,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닐라 라떼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뜻한 바닐라 라떼 진짜 잘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뭐랄까 그 봄의 따뜻한 감성, 편안한 감성과 잘 어울리면서 전당내를 커버할 수 있는 또 사운드 렌즈가 예. 있어서 저는 봄용성. 봄용성? 괜찮네. 봄과 합쳐봤습니다. 봄용성 수고드릴게요.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3. 은총씨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9. 묶여 나왔어요. 78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3점, 평균점 74.67.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뭐 가격대에서 봤을 때 프리미어 브라이튼 이런 모델들이 71, 2 이렇게 나온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레이트 풀 데드 SS가 가성비는 이거보다 낮기는 하지만 사운드는 더 높고 했는데 점수는 이게 오히려 더 높아요. 전체적으로 네. 73.5, 74.67. 물론 은총 씨가 좀 가성비와 디자인 쪽에서 확 후하게 주신 부분이 좀 작용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대 초반은 아니고 70점대 중반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 기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그 세미얼로 바디가 메인 기타도 아니고 나는 이미 메인 기타가 있지만 세미얼로 기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접근성이 좋은 왜냐하면 깁슨을 사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아무리 커스텀 샵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모델을 사려고 해도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정도로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 충분히 세미얼로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타를 이제 구매하는 선에서 봤을 때 이 100만 원 초반대 기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렇죠.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닌가. 서브 기타로서 뽑을 수 있는 최적의 가성비 영역이라고 그렇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가성비는 정말 없죠. 네, 갖다 버린 네. ES335 리이슈 873만 원 전설의 기타. 네 그렇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1995 ES335 리이슈 873만 원 오늘 기타를 뭐 한 7대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기타 네, 색깔별로 다 살 수 있어. 네, 그렇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알로우 특집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